춥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 아~ 체감 온도 영하 17도였는데요. 이날 오늘의 주인공 플라워 나이트 끝!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아니요. 왜 안 좋아요? 추운데 나는. 하나는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플라워 들었습니다. 아, 수고해요. 폭한기에 펼쳐진 게릴라 데이트, 강렬한 카리스마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함께한 유쾌한 거리 습격, 추위도 한 방에 녹일 만한 화끈한 언니들과의 어마어마한 만남 기대하세요. 이번 콘서트가 아주 화끈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걸그룹 최초로 19금 콘서트를 19금 저희가 콘서트. 제시합니다. 저희 셋은 오랜만에 막 안무하고 이러니까 막 두두둑 소리 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랜만에 네 분 오랜만에 단체로 아브라카다브라. 예, 갑작스러운 부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 한채 망설임도 없이 오랜만에 시금방 춤을 선보입니다. 섹시한 안무에 거리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브라운 아이드걸스와 네. 이야기 나눠보고 좋아요. 싶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카다브라다. 가장 사랑하는 멤버가 누굽니까? 카인이나요. 달려가서 부엉할 수 있습니까? 자, 기세에 힘입어서요. 밴드고 한판 승부를 벌여봤습니다. 뿅망치 대결. 이거 재밌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첫 번째 승자는요. 팬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게 때려요. 아니 무슨 꼭 귀신 잡듯이 때려요. 승부욕이 발동됩니다. 가인 씨 도끼를 보고 다시 도전. 그러나 방어의 성공. 아 가인 씨 너무 억울해합니다. 잠시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현빈이랑 도끼. 현빈 씨 한마디. 축하한다. 이런 깨알 같은 재미가 게릴라 데이트에 있죠. 자 연이어 재하 씨도 뿅망치 대결에 도전했지만 졌어요. 나르샤 씨도 도전했지만 맞았고요. 자 연이은 패배의 도끼오름 부하건 나르샤 씨 다시 한번 도전. 어이구 팬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 외모부터 이분 누구죠? 심상치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입니까 이 헤어스타일은? 아 이거 아줌마 빠마라고요. 전국에 계신 아줌마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줌마도 화이팅하세요. 참. 자 이분과 미르 씨의 도전 쉽게 승부가 안 나는 것 같더니 또 졌어. 또 미르가 맞았습니다. 전패. 궁금한 거 있어 한번 여쭤보세요. 왜 이렇게 이쁘세요? 왜 이렇게 이쁘세요? 누구에게 물어본 겁니까? 가인 누나요. 시선은 나르샤, 질문은 가인. 기대 사람이야. 가인 씨 대답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리니까 제가 포옹으로. 포옹으로 알겠습니다. 예. 좋았겠네요, 저분들. 매서운 추위에 따뜻한 포옹을 자청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리고 거리에서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셔서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 19금이라는 게 19세 이상. 네. 분들이 훨씬 체감하고 공감할 만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좀 편견 아닌 편견,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게 유독 여러분들만 좀 야하게 본다.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잖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섹시함일 것이다. 네. 나르샤 언니는 행동도 야해요. 행동도? 행동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귓속말인데도 되게 막 술 언니가 술 한잔 하시면 저희끼리 하면 그렇게 귓속말을 너무 야하게 해요. 그래 뭐 막 사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침. 근데 그 기침조차 너무 섹시한 거예요. 기침 한번 볼까요? 와 그게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게 뭐 다 웃기다. 진짜 나중에 결혼하면 웃긴데요? 되게 좋겠다. 네, 좋겠다. 생각해요. 진짜, 네. 정말 정말 내가 지우고 싶은 자료 하나. 아 진짜. 꿈만 던 신인 시절. 하지만 이 시절의 모든 걸 다 봉인하고 싶다는데요. 봉인. 저의 22살 전에 모든 과거를 지우고 싶어요. 자꾸 모든 영상과 사진을. 가인 씨에게 아이라인이란? 아이라인이요. 뽀로로의 안경 같은. 뽀로로의 중요한 얘기죠. 같은 존재다. 네. 좋은 비유예요. 100억 폭로.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100억을 본 줄 알고. 아. 사실 저희가 진짜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진짜 아브라카다브라 때. 당시에? 네. 뭐 너무 작곡이다. 아니 진짜 본인이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근데 그게 재하의 수익이 그런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재하가 100억을 벌었잖아요. 재하는 지금 음악을 안 할지도 몰라요. 너무 아쉽다고. 그렇죠. 재밌어요. 아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재하 씨의 예능감이 대단해요. 진짜 100억을 벌었다면 지중해 가서 뜨개질하는 농담이고요.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합니다.
결혼은 언제? 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서요. 결혼 발표를 한다면 제일 먼저 빨리 갈 것 같은 사람. 자, 하나, 둘, 셋. 미려 언니. 미료 씨가 3표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라고 하면 정말 그냥 당장 할 것 같아요. 활동 중이건 뭐건 네. 뭐. 한다고 하고 네. 하면 모르는데 하고 와서 또 얘기할까 봐.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상형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네. 현빈 씨. 좀 거짓말 안 하고 좀 제대로 잘 사는 사람. 30대 분들은 공감하시죠? 무슨 말이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저는요. 계속 이분은 좋아했는데 처음 말하는 건가? 조시 핫네. 조시 핫네. 네. 진짜. 재밌네요. 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예. 재밌네요. 얼마 잘하는데. 그래요. 네. 영상 편지 영어로 부탁드렸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I love you so much. I will. 영어 잘하신다면서요? Meet you. I will meet you. 영어 잘하시죠? 저 영어하시죠? 좋습니다. 사랑해요, 만날 겁니다. 네,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겁니다. 희망에 찬 메시지.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레전드가 되고 싶네요. 올해 장수하는 레전드 그룹이 되고 싶네요. 여러분. 꼭 되실 겁니다. 사랑해요로 할까요? 아니 팀워크 너무 하면서 7년을 8년을 오히려 레전드 된다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7년을 허술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예. 근데 되게 또 잘해요 또 할 때는 또 할 때는 또 재하 씨의 맹활약 잘 봤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것의 재발견 걸그룹 이미 레전드입니다. 그녀들과 유쾌한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